한번 팔당호부터 쫙 훑어보세요. 여기보다 더 싼 데 있나? 계획관리 성장관리 구역에 건폐 용적률 40-100. 강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정류장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지네요. 한강뷰. 비싸도 너무 비싸. 그렇다면 이 영상 주목. 한강뷰 전원주택, 한강뷰 카페 자리. 국내 최저가 입지를 소개합니다. 무조건 다 좋다는 부동산 아니고요. 철저히 개인, 실거주자 시선에서 바라본 이곳. 파주시 송촌동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여기서부터 8당호까지 싹 다 훑어본 결과 한강뷰 여기가 제일 쌉니다. 대지호가 평당 320에서 360,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330. 거품도 거의 없네요. 딱 여기 가건물들 놓인 곳이 나지막한 동산 자리. 마을은 정서향으로 한강 넘어 김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몰 감상이야 최고지만 단점도 있죠. 오후에 해가 너무 깊이 들어온다. 고로 여름에 많이 덥다.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지금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 3km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진입로의 중요성.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지금 보는 이 풍경 그대로 마을 입구까지 흘러갑니다. 좁은 도로, 빼곡한 공창지대. 가장 큰 단점이네. 차로 5분 3km쯤 지나면 드디어 마을 입구 등장. 근데 가만 있어봐. 이쪽으로 가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작부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좋은지 지금 저쪽도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자리 좋아요. 근데 딱 여기 꼭대기 한정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기초만 하다가 나자빠진 현장이 동네 앞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가 확 깎이죠. 아, 밤에 무서운 거 다 똑같거든. 지금부터 주목. 근처에서 제대로 구획을 갖춘 마을 딱 여기뿐입니다. 총 두 블럭 모두 경사면 따라 서쪽 한강을 조망하고 있는데요. 크기 146에서 200평 널찍하고요. 계획관리 성장관리 구역에 건폐 용적률 40-100, 4층이야. 도시가스 안 들어옵니다. 마을 중간중간에 아직 빈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런지요. 와, 굉장히 좀 단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네요. 지금 매물 올라온 것들이 다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집 없는 게 어디야. 그나저나 여기 조망은 어떨까요? 지금 마을의 가장 끝인데요. 막혀있고 앞쪽으로는 논 있고 저 넘어서 자유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한강 뷰라고 해야겠죠. 제일 꼭대기 3층 이상 카페가 아니면 대부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강보단 오히려 논이 더 많이 보이죠. 아, 자유로 차소리는 덤이고요. 이제 다른 줄기도 좀 가볼까요? 처음 큰 길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에고, 대체 입구가 어둠이냐? 한번 걸어서 찾아가 보자. 지금 가장 꼭대기 쪽에서 걷고 있는데요. 강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경사도 좀 있는 편입니다.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숨이 가쁜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쪽 방면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송촌동 9번 버스 정류장 3대에 정차합니다. 야, 근데 여기는 정류장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지네요. 왜냐? 그것이 언덕 꼭대기에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교통 먼저 살펴보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엔 커다란 교통 이슈가 두 개. GTX와 수도권 제2순환로자. 아까 출발한 데가 여기니까 마을과 GTX 딱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GTX 운전광장까지 차로 12분 6.8km. 또 하나 빅 이슈, 수도권 제2순환로. 얘는 강 건너 이렇게 물밑으로 들어오는데 아이고 저런, 나들목은 저 아래 엉뚱한 데 생기네요. 게다가 마을과 이어질 만한 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바로 옆에 붙은 자유로가 더 편하겠죠. 마을에서 문바라에시까지는 9분 4.6km. 우리 마을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전형적인 한가한 농촌 풍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면 마을과 이제 신축 건물들이 쭉 보이네요. 녹지? 뭐 다 녹이니까 이 일대가 전부 다 녹지인가요? 따로 어디 뭐 둘레길이라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걸으면 위험하죠. 큰 화물차가 워낙 많아서요. 아이 교육, 대형 유치원 하나 빼곤 없고요. 생활 인프라, 길 따라 600m 아래 편의점 하나가 답니다. 또 운정신도시 주요 상권인 홈플러스까지는 18분 6.3km. 그 와중에 쿠팡 로켓 프레시가 들어오는 건 참말로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달 평균 운정 대기질, 보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강뷰 전원주택 카페 자리, 한번 8당호부터 쫙 훑어보세요. 여기보다 더 싼 데 있나? 하지만 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부동산이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이 마을 장단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